녹비작물인 홍미를 심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게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미생물이 해주는 역할도 야곱의 꿈농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농장은 강선호, 작지만 강한 그런 농업을 이루고자 하는 농장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무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농사, 힘들지 않게 농사하고 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농장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료를 주는 것도 또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또 농약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힘들잖아요. 처음에 남편은 직장생활하고 저 혼자 농사짓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힘든 작업들이 그리고 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작물들을 재배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목표로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녹비작물로 지금 여기다가 호미를 심었습니다. 이 호밀은 물론 저희가 축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우분과 퇴비 역할을 하고 또 거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녹비작물을 통해서 우리가 비료 없이도 작물들이 영양이 결핍하지 않은 상태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녹비작물인 호밀을 심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제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미생물이 해주는 역할도 너무나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을 활용한 그런 농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야곱의 꿈농장의 표입니다.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호밀이 많이 자라서 이것을 이제 녹비작물로 쓰면 좋을 텐데 저희는 이제 여주를 심기 위해서 이제 곧 밭을 이제 여주 심을 수 있는 그런 밭으로 이제 또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곧 얼마 안 있으면 이 호밀들이 다 되어지고 그리고 이곳에 여주를 심을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만들어지고 여주 모종을 하고 여주가 심어질 것입니다. 자, 한번 호밀이 얼마큼 자랐는지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밀이 많이 자랐어요. 겨울에도 자랐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주변에는 밀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데 밀은 이 호밀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크지는 않아요. 작은 편인데 호밀은 겨울에도 자라고 지금 또 봄비를 맞고 이렇게 쑥 많이 자랐었는데 저희가 이제 거의 이제 문 없이 이렇게 뿌려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빈 공간도 많고 또 어떤 것들은 많이 큰 것들도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 황량하고 이제 겨울의 모습같이 푸른 빛과 이제 그런 것들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여기 매실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봄에 가장 먼저 우리 농장에서 먼저 피는 곳이 매실꽃이거든요. 매실나무를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야 할 텐데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예쁜 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초봄에 예쁜 꽃을 볼 수 있게 하는